아파트가 오래돼서 가끔 배수관을 타고 바퀴벌레가 기어오는데요. 아이고 아이고. 오늘 하필 바퀴벌레가 제 방에 있었어요. 아이고 아이고. 그것도 학원 끝나고 와서 방 불 켜자마자 바로 제 앞에 보였어요. 너무 놀라서 손에 항상 들고 다니는 다이어리를 떨어뜨렸어요. 하필 튕기면서 바닥에 기어다니는 바퀴벌레와 착 겹치면서 진짜 저한테 정말 소중한 다이어리인데 벌레 흔적이 표지만 묻은 게 아니라 옆에도 묻고 그래서 결국엔 버렸어요. 아이고 아이고 버렸어. 이거는 저는 손에 항상 들고 다니는 다이어리가 뭔가 주인의 마음을 알고 뭔가 살신 성인으로 자신을 희생해서 바퀴벌레를 무찌른 게 아닐까요? 이 몸 불살라가지고 저 바퀴벌레를 초단하리. 우리 주인이 싫어하는 바퀴벌레가 있어. 그리고 아니야. 만약에 다이어리 안고 있으면 이렇게 안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? 그죠. 손으로 이렇게 딱 안고 있겠어. 주인의 심박수를 느낀 거죠. 비록 이 몸 더러질지언정 내 주인을 지켜야겠다. You've got a friend in me. You've got a friend in me. 이 노래가 나오는 거죠. 예, 그렇죠. 근데 여기서 감동 파괴를 하면은 결국 버렸다는 거. 아 잠깐만. 일단 저희가 이 행복했던 나날들을 영화로 한 편 만들어 드렸어요. 거기다가 BGM까지 붙여가지고 드렸어요. 아, 이 정도면 지금 점수가 확 올라갈 수밖에 없고. Meet up extra early, get a start.